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많은 분들이 잠수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를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 잠수 의학보다는 그냥 잠수에 더 흥미가 많고,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늘 궁금해했던 어떤 수중 생물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크랩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하면서 볼수 있는 개가 뭐 어떤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다이버들이 많이 흥미로워하는 그런 것몇 개만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주로 이 개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같은 거는 다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수중에서 이 친구들을 볼때 어떤 흥미로운 관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많이 적혀 있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복서개, 그 다음에 집게, 조개 껍질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중에서는 볼수 없지만 저희들이 시파단 같은 데 가면 코코넛을 먹고 사는 코코넛 개라는 게 있죠. 얘들은 어릴 때만 수중에서 살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집게와 코코넛 개는 잘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스파이더 크랩, 거미개. 이게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저희 나라에서 볼수 있는 영덕대개, 뭐 이런 것들이 큰 의미에서 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복서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박스 크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권투 선수 개 이렇게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또 박스 크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수중 과학자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혹시 다른 이름이 있는지를 아직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크랩은 이래서 박스 크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개 다리 양쪽에 이렇게 복싱 글러브처럼 생긴, 그게 서양 애들이 주로 그 폼폼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곡사포를 쏘듯이, 아니면 이렇게 펀치 잽잽을 날릴 때 그것을 폼폼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들 이름이 폼폼 크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 집게 끝에 아네모네 두 개를 붙여서 다닙니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십니까? 낮에는 잘 보기 어렵고요. 차라리 밤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서 크랩은 이 아네모네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진 찍으려고 용서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이름을 리비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뭐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나왔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서개 혹은 복싱 크랩, 폼폼 크랩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고, 이 복서개는 아주 특징적으로 아네모네하고 공생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생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인 상생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개는 이 아네모네를 집게 치고 다니면서
개를 잡아먹으러 오는 친구들에게 위협을 한다 그럽니다. 물론 아네모네의 촉수에 그 클리도시스트라고 하는 독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방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작은 개들에게 이게 제가 경상도 말이 되어서 자꾸 깨깨 그럽니다. 예. 개는 아네모네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대신 아네모네는 물론 자기 힘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의 손에 얹혀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폼폼은 뭐 권투장가 혹은 곡사포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스개가 사용하는 아네모네에는 약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우고 간혹 보면 이 폭스개들이 아네모네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폰지개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스폰지를 등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산호 자체를 또 사용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 폼폼 크랩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에 정면에서 보면 참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사는지.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펀지 크랩은 이렇고요. 이런 개들은 보면 이 아네모네 자체를 등에다가 붙여서 같이 다립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수계에서 재밌는 사실은 그 양손에 이렇게 아네모네를 쥐고 다니다가 이 아네모네가 어떤 이유로 떨어지고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이쪽 손에 쥐고 있는 아네모네를 양쪽 집게에다가 찢어서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신비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폼폼개가 하나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자막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각각을 하나의 집게로 그 나누어서 들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위해서 그 밖에서 찍은 사진. 이러다가 이 얘가 하나를 잊어먹습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지금 둘로 나누는 건데요. 이게 8배속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걔들이 다시 자라서 하나의 복싱 글러브가 된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눠짐. 예, 그래서 이 오늘은 복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 다이빙하실 때 꼭 찾아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을 남기시고 저하고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